안녕하세요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지 않더라. 좀 쉽지 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. 참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어떻게 지내면 좀 좋을까? 뭐 생각하는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죠. 최근에 와서는 최근에 한 2주 동안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매일같이 찍어서 올리는데 생각처럼 안 돼요. 생각처럼 안 되더라는 거죠. 제가 주제를 좀 잘못 선정했나? 썸네일이 아니면 화면이 뭐가 문제가 있나?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.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드는 생각들이 뭐냐면, 뭐 지금의 환경에 맞춰서 또 나름의 또 적응을 해야죠. 생존하는 법들을 좀 찾아야죠. 제가 이제 영상을 10개 찍어서 올리면 노란탁지가 뭐한 7개, 8개가 붙더라고요.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릴 수 있는 당장의 생산량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. 뭐지? 내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어떤 것들은 뭐 게재가 가능하고 어떤 것들은 게재가 안 되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뭘까? 내가 뭘좀 놓친 걸까? 뭘 잘못한 걸까?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. 이게 나한테 나름의 시련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드는 거죠. 뭐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건가? 아니면 내가 하는 표현에서 좀 완곡하게 표현해야 되는 것들을 좀 고쳐야 되나? 이런 생각들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. 이건 이제 하나의 예시인 겁니다. 뭐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시간을 그래도 아침에, 저녁에 다 합쳐서 하루에 그래도 최소 3시간 이상을 들리는데, 뭐 이제 그렇게 들여가지고, 뭐 올릴 수 있는 영상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사실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의 돌파구를 또 찾아야겠다는 생각들도 하는 거죠. 계속 꾸준히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같죠. 제가 하고 있는 일, 제가 있는 자리가 뭐 날마다 뒤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잡상이처럼 휘둘리고 내몰린다고 하더라도 뭐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또 찾아가야겠죠. 마냥 안 된다고, 내 뜻대로 안 된다고,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나름의 앞으로의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나름의 동기부여와 자기 능력 개발해서 만들어가는 것들도 누구의 몫이다? 내 몫이더라는 거죠.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.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제 내가 나에게 좀 책임을 더 줘야 되고 좀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더 하는 거죠. 뭐 좋은 생각들 같지 않습니까?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싶다라는 거죠. 뭐 이제 뭐 영상들이 너무 많이 이제 노란딱지가 붙으니까는 좀 힘이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. 뭐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? 뭐 그에 맞춰서 살아야죠. 뭐 이제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나? 이런 생각들도 하죠. 되돌아봐야죠. 반성해야죠. 근데 확실한 건 뭐다? 포기하지 않겠다. 끝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더 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 계속 해가지고 계속 올릴 건데 뭐 내가 문제가 있냐 아니면 당신네들이 문제가 있냐 이래저래 따져보고 싸워봐야죠. 뭐 싸운다는 표현이 또 문제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래저래 계속 해보겠다라는 거죠. 뭐 노란딱지가 너무 많이 붙으니까 뭐힘 빠지는 건 사실인 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겠다, 포기하지 않겠다, 앞으로 계속 나가겠다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. 그런 마음으로 뭐 유튜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각오나 마음가짐이나 태도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.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더라, 쉽지 않더라라는 걸 더더욱 더 느끼는 거죠. 뭐 이래저래 뭐잘 다듬어 가야죠.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더 합니다.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잘 모르겠다, 뭐 어렵다, 뭐 이러지만 만만하지 않은 삶을 좀잘 헤쳐나가야겠죠.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더라, 힘들더라, 어렵더라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. 뭐 오늘도 보자.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 개, 일곱 개. 아침에 영상을 한 여덟 개를 이제 찍었거든요. 여덟 개 찍었는데 노란딱지가 여섯 개예요. 아씨, 뭐 이래? 라는 생각들이 사실 드는 게 솔직한 마음이고요.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뭐 다시 뭐 어떻게 뭐 재조정이 되든 아니든 뭐 지나보면 알겠죠.
확실한 거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. 내가 뭐 아주 사소한 이런 것들에 휘둘릴 만큼 만약에 포기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하지 않았겠죠. 뭐 만만하지 않게 꾸준히 앞으로 계속 이어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더하게 됩니다. 만만하지 않다. 만만치 않다. 뭐, 안 쉽다라는 걸 점점 느끼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가보겠다. 이런 각오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도, 저에게도, 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을 잘 적응하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에너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해봅니다. 아무쪼록 저의 삶이, 저의 이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일상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제 자신에게 항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듯이 말이죠. 감사합니다.